C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인삼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으로 좋아하죠. 인삼의 최초 재배지인 금산 진학산 아래 개삼터 공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구자일 시민기자입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은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과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금산 인삼이 처음 재배된 곳은 금산 진학산 아래 남이면 성곡리, 즉 지금의 개삼터 공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개삼터 공원에 가면 먼저 인삼의 조형물이 보이고 그 뒤로는 6년근 인삼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형물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삼은 삶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여 인삼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금산 인삼의 최초 재배지가 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진학산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봉 암벽에 있는 빨간 열매색에 달린 풀의 뿌리를 다려드려라 하는 계시를 받아 어머니의 병환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강선비는 그 씨앗을 이곳 남이면 성곡리 부락에 심어 인삼의 처음 재배지 개삼터 공원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 강씨 선비가 살던 초가집도 복원되어 있고 또한 1983년 7월에 인삼이 시작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삼각을 지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인삼축제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축제로 발전시켜 1981년 제1회 금산인삼축제가 거행되었고 1996년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인삼축제가 시작되면 이곳 개삼터에서 개삼제 지내는 것으로 인삼축제가 막이 오릅니다. 인삼의 고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인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개삼터 공원이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재밌네요. 동화처럼 되어 있고 또 산책가스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을 방문하게 되면 개삼터 공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CNB 기자 구자일입니다.